강남구가 지난 4일 성공적 구정운영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분과위원회인 구민행복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구민행복위원회 11명과 구간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행복위원회 제안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정보 공유 및 자문을 요하는 3개 사업에 대한 경과를 보고했는데요. 민선 7개 구민행복위원회 제안사업은 공약사업 16개, 역점사업 3개로 역점사업에는 밤나눔, 정나눔, 강남 동네 밥상과 강남 사회서비스 재단 설립,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구민행복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통을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